이 새끼야! 아, 제발! 터져라! 검을 준비하라! 터져! 터지면 돼, 너희들이! 터져라! 빠지! 어! 쐈어! 붉은오리, 붉은오리야, 붉은오리야, 붉은오리야. 안 돼! 말도 안 된다고! 일단 적은은 아니라서 다행이고요. 일단은 사신을 먼저 뽑고 하죠. 제가 좀 해봤는데 이거 사신을 뽑아야 돼. 지뢰부터 뽑으면 안 돼. 당신도 저 열차들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 것 같아. 살벼만 아니면 가능한데 살벼는 힘들지. 그럼 됐죠. 님 그러면 DMA 조합의 공준이 택. 군주 가자. 군주면 딴걸지를 진짜 많이 뽑힐 겁니다. 제 저를 믿으세요. 군주를 뽑아야 딴걸지를 진짜 팍팍 할 겁니다. 9초 됩니다, 진짜. 네, 이거 군주로 할게요. 테이가 반까마귀 한 대 정도 필요하면 될 것 같고요. 군주 갑시다. 군주 가기. 네, 군주 전수순함. 전순합시다. 전순이면 이게 인구가 10이잖아요. 이게 미래한의 용병들이 한가 메토노의 인구수 유닛의 인구수마다 공속이 올라가는데 딴 커미디에는 풀타임이 줄어져요. 그러니까 군주 전주순환을 하면 팍팍 된다니까요. 이게 아니면 가스 이게 인구수가 8이잖아 그러면 망령 뽑아도 돼. 망령도 괜찮고.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망령이 나올 것 같은데. 내가 잘못 생각했다. 이거 망령 각이다. 망령 안 뽑으면 망해요. 군주 가도 되고 시간 남으면 일단 딴 건지를 뽑는데 시간 남으면 군주를 뽑고요. 아니면 무난하게 망령 갑시다.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죠. 풀토. 풀토 괜찮다. 딴 건지에는 보호막 추가 피해가 있거든. 잘 됐네. 됐어. 아니, 이따 풀토라서 그런지, 그래도 팔방민, 망령을 뽑을까? 아니면 가격에 비해서 엄청 좋은 전술을 뽑을까? 둘 중 하나 해야 돼요. 일단은 두 개를 뽑아서 사신을 뽑습니다. 광전사 받고 광전사를 받으니까 잘하면 이게 기사단 일단은 기사단이면 좋고 아니면 그거예요. 그래서 하나를 보내고 나는 이거를 뽑 이거를 열차 하나가 정거장을 막 떠나고 있습니다. 열차를 파괴하는 게 당신의 주 목표입니다. 침착해. 적이 움직인다. 일단은 처음부터는 지뢰 뽑지 말고 한 사신은 두 개 정도 뽑아도 된다니까 사신을 뽑도록 하죠. 전순 가다는 분이 좀 있네요. 전순으로 좀 갈게요. 그러면 이게 원래 30이었는데 10을 썼네. 영역이 우리 기지를 놓고 있다. 정신 똑바로 차려.
로고입니다, 로고. 그 다음에 마카토코. 이거는 방어도 좋긴 한데 무기고 하나 정도 찍어도 될 것 같아요. 이제부터 쇼타임. 여기서부터 대기하면 돼요.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원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. 봐봐요, 이게 보호막에는 추가치가 있잖아요. 중대장은 120에 추가치에는 한 160이겠죠? 그러네. 좋아요. 지뢰를 좀 뽑았어요. 100번이면 정말 충분할 것 같은데. 지뢰 계속 뽑습니다. 지뢰는 아직까지는 충분해요. 그러면 교통구는 전순 뽑아달라니까 전순 갑시다. 그러면 죽는다. 죽어 죽어. 얘 중장갑이라 죽네. 다 중장갑이야. 얘만 빼고.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. 사령관,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? 어차피 나는 멀마나 이렇게 노즐비니 아이디어라도 낼랍니다. 플랫폼이요? 저 잘 안 써요. 전순 갑니다. 전순이면 이게 몇 초가 되지? 아, 그래도 불초야. 그래, 약하네. 에라이 약하네, 진짜. 여기 하나 뽑고, 18초. 에라이, 안 돼, 이 자식들아! 아래쪽 줄로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.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,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. 탐지해보자. 열차 두 대가 동시에 정거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.
연착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양이군. 그러면 몇 초지 저게? 어 17초 그래도 약하네. 딱 됐네. 딱 됐네. 오, 예!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. 와. 그래, 당연히 그랬겠지. 부수는 것은 나한테 맡겨. 어디 있어요? 자수는 여긴 못 죽겠는데요?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.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. 앞대 경로 설정. 빠밤빰빠밤. 아이고 빨리 끝났네. 그렇죠. 미래를 또 뽑고 전승 뽑으면 16초? 그래도 약하네. 인구초에 맞춰서 이게 될 줄 알았거든? 아 16초네. 그래도 빠 됐나? 잠깐만. 쫓자! 전국의 악마는 맛이 어때? 오, 방어기다. 위로 갑시다. 그래도 좀 많이 터치했네.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, 남편. 적들이 오고 있다고. 갑시다. 아유 솔그님 안녕하세요. 이거 딴 건 귀하고 아주 귀한 겁니다. 누가 호출하셨어? 그러고 말고. 실버초 나쁘지 않아.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.
오케이. 갑시다. 늦추야 지금. 매우 특이. 오, 괜찮아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. 지뢰 준비 완료. 반피 정도 잘만 하면 되고. 마지막은 지뢰 빠세. 오호. 아, 조금만 하면 되는데. 바꿔봐. 그러면 몇 초야? 13초? 그래도 약간에 아쉽네. 이제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. 안 돼! 도출! 마음에 들어. 그러면 빼고. 인구수를 늘리려면, 아, 잠깐만. 버려. 좋았어. 가자. 몇 초야? 12초다. 12초 동안 날려요. 좋았어. 조금만 얘가 되면 돼. 빨리빨리. 부금이요? 부금은 저 로스트 페인트였나? 좋았어. 마지막 끝이! 역시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.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. 후!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, 사령관. 혹시 용병 쪽 일에 관심 있으시면. 아, 근데 지뢰는 좀 힘들었다. 지금 부금 쪽 알려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길동 볼까요? 와, 딜 장난 아니다. 야, 88,000이 됐어. 와. 녹화는 여기까지.